아, 종교계로 번진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합장 논란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먼저 조계종이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사찰을 찾아서 합장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의 입장입니다. 매우 유감이다. 나만의 신앙이 우선이라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황 대표 사퇴하라 이거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조계종에서 황 대표가 합장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조계종의 유감 성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개인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 표를 가지고 정당의 대표마저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개신교에서 이 조계종의 입장에 대해서 유감의 성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교회연합에서는요, 특정 종교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런 편향적 비판의 문맥을 맞는 게 과연 정상인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훈계한 것은 월권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황교안 대표가 그때 부드럽게 합장을 했더라면 지금 이 종교 간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를 향한 어떤 첨예한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 지금 조계종과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낸 겁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법요식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합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장은 하지 않고 하지만 저렇게 나름대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면서 예를 다하는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 아마도 법요식에 참석해서 저렇게 합장하는 의식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관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기부처를 시키는 의식에서도 보통은 정치인들이 한 명 한 명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실질적인 생각은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불교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불교적인 의식들을 거부한 것이 하나의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오라라고 하는 논평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쉽게도 대한민국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은데 항상 모든 숱한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자정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을 바탕으로 특정 종교 둘이 나름대로 맞붙게 되는 듯한 성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평 속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합장을 안 했다라는 논란과 그리고 조계종의 어떤 유감 성명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장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합장이라 점점점 마침표. 나는 신학대학 졸업한 기독교인이고 합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가 아닌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어떤 방법대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합장을 안 한 것뿐이지 존중한 것이다 라고 대응을 한 건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 박경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황 대표의 방금 이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합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 다소 불경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종교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종교적인 신념은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연인으로서의 황교안과 공당의 대표로서의 황교안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다 그 장로인 대통령이시죠. 장로님이셨죠. 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을 복원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장하는 그런 예는 갖추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봉축 법요식에 가셨다면 최소한의 예는 갖췄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종교적인 신념이 그렇게 중요하셨다면은 아예 봉축 법요식 자체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생행보를 하고 계신데요. 민생행보를 할 때는 그 만나는 분들과의 공감적인 이해가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찰에 갔으면 그다음에 특히 석가탄신일이라면은 그 공감적 이해 출발점이 되는 최소한의 예는 분명히 갖추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은 상당히 난감해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내부의 여론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지금 조계종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이 어떤 불교의 대표적인 성명에 대해서 대놓고 한국당에서는 불만을 제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합장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예를 표한 것인데 아니 그것도간 좀 존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조금은 좀 섭섭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김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아요.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는 불교 신앙인들이나 기독교 신앙인들도 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네네. 기독교대로. 네. 왜냐하면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정치가 이렇게 정말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저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종교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이나 경제가 힘든데 별로 정치에서 뾰족한 답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는 다짐이나 이런 걸 종교기관에 방문을 해서 의지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까지 확전이 돼서 그게 참 안타깝다. 약간 뭔가 불교와 기독교가 네. 서로를 좀 대립하는 듯한 그런 네.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런 예. 면에서 그 정치 초년병인 황교안 대표님의 그런 게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좀 섭섭한 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종교가 보여준다면 스스로가 정말 내 종교가 이렇게 귀한 만큼 남의 종교에서도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원천 차단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는 정치적 갈등이 종교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종교계에서 양쪽 종교계 어른들이 대범한 모습을 보이셔서 예. 정치인들에게 더 따끔하고 큰 꾸짖음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등으로 가면 오히려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